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1년 동안 많은 글로브를 했네요. 잘못된 정보를 가끔씩 들을 때도 있었고, 뭐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수정할 수 없는 네. 순간들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근데 한 번은 아예 다시 찍었잖아요. 네, 아예 다시 찍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뷰를 할 때는 한편 앉은 자리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리뷰 영상을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저희한테는 도전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업자도 아니고요. 글러브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사야인. 네, 그냥 사회인 야구를 하는, 사회인 야구를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냥 약간 야구 환자의 수준이었을 뿐이지 사실 글러브의 펠트, 뭐 심, 가죽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요즘 저희는 야구장에 가면 저희 리뷰를 보고 뭘 구매하셨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야구용품, 글러브뿐만 아니죠. 모든 야구용품에 대한 어떤 리뷰를 할 때 책임감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단점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점이 많은 제품들은 아예 처음부터 리뷰를 안 합니다. 기준이 뭐였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업체에서도 저희에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받으셔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연락들도 오시고 하고 있습니다. 야구용품에 대해서 리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제가 의기소침했던 영상들이 좀 있어요. 네. 그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악플도 달고 좀 이렇게 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공부를 많이 했었고, 때로는 꽁트도 했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영상을 이제 바깥에도 나와갖고 이렇게 쓰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 포그 음도 들려드리고, 네, 소견도 좀 들려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저희가 야구용품 리뷰를 한번 하면 정말 시간과 비용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소모가 되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니 많은 업체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커넥션이 생기고 이제 알게 되고 막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뭐 글러브랑 배트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용품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야구용품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야구용품 리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야구용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보는 영상을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였던 거예요. 사실 이 글러브가 어떤 특장점이 있다고 또는 뭐가 단점이 있다고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드린다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이 글러브 하나씩 보여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얼마나 재밌어 하실까라는 게 우리의 포커스였고요. 글러브를 제가 사회인 야구하는 사람, 저는 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인 야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주관적인 느낌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누구나 다 미즈노 하가 크래프트를 사고 싶어 합니다. 네. 그죠? 하지만 70만원짜리 글러브 저도 리뷰하기 전까지 못 샀습니다. 비싸니까. 네, 못 샀습니다. 하지만 대리만족이라 그러죠. 저도 영상으로 또는 야구용품 그 사이트 가서 정말 많이 보고 많이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걸 우리 영상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출발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런 모리모토가 이렇게 바뀌고 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면 그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아, 중요한 거 이거네요. 저는 저희 영상을 보시면 막 무슨 배트할 때 꽁투도 우리가 막 하고요.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와 사용기도 보여드리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리뷰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야구용품이 좀 더 대중화됐으면 좋겠어요. 친근하게 다가오고. 네, 글러브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가방, 집에 어딘가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전시만 해놓고 있어도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명품백을 5개를 산다고 5개를 다 쓰진 않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맞아. 그죠? 늘 항상 하나만 들고 나가잖아요. 우리나라의 야구용품 시장은 너무나 작습니다. 야구용품 시장에 있는 브랜드들마다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거를 저는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야구 용품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야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그냥 이 영상 자체만으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리고 야구 용품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다,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었던 거지,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사실은 어떤 정보 전달의 어떤 기능보다는 사실 더 컸습니다. 근데 댓글에 막 우리 야동사 막 홍보하는 홍보대사도 아니고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이것도 많죠.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저희가 채널이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보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야중사만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다 작은 기업들도 네, 야구광역시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네. 와니엘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메이저 베이스볼도 열심히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브랜드들이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그 브랜드하고 저희하고 몰라요. 맞아요. 예, 알면 열심히 홍보할 겁니다. 홍보 채널이 없어갖고 열심히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어떤 사장님들이 계시거나 브랜드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희는 공익 채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저희는 광고가 들어오면 광고도 할 거고 협찬이 들어오면 협찬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저희가 이미지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칼 같은 잣대로 저희에게 뭔가 이렇게 리뷰하는 거에 있어서 평가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 저거 아닌데 저렇게 얘기한다. 이거 아닌데 저렇게 얘기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다르지 당연히. 그렇죠. 사실 근데 저는요 제 야구 용품 리뷰를 하면서 가장 조심스럽고 제일 뭐랄까 이렇게 회의감이 들거나 좀 싫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야구 특히 용품 하시는 분들인지 업자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뭐 야구 전문가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네. 근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얘기가 참 싫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대로 끝나면 되고요. 근데 마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틀리고 내가 얘기하는 건 맞다는 듯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객관적인 정보가 저희에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물론 객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리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건 가죽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자 길들이기를 두 칸 한 칸 또는 세 칸 네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길들이를 잡아놨어요. 근데 내가 사용하다가 제가 플레이하는 어떤 스타일 때문에 그 길이 이렇게 점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러브는 한 칸 길들이기를 해야 옳은 글러브입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제 주관적인 글러브의 선택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냥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통장에 20만 원 있으면 20만 원짜리 글러브 사시면 됩니다. 충분히 좋은 글러브들이고요. 10몇만 원짜리 글러브들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글러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그냥 사시면 됩니다. 글러브 길들이기요, 조금 망쳤다고 해서 크게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이거 글러브 길들이기 정말 잘못했다 하는 글러브들 있잖아요. 실제로 시합하러 가면 생각보다 잘 잡힙니다. 10만 원짜리 3등급 글러브와 70만 원짜리 1등급 글러브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같은 공장에서 같은 브랜드에서 만들어도 가죽이 다르고 들어가는 소재들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랑 이걸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죠? 70만 원짜리 글러브가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 안에서 단점을 찾으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찾죠? 그냥 비싼 게 단점이겠죠. 그죠? 아니 근데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굳이 왜 찾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찾으면 그냥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왜 저희 영상을 보시면 단점을 얘기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돈 열심히 모아서 40만원짜리 글러브를 샀어요. 근데 다음날 우리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거 글러브는 뭐가 겁나 안 좋대. 그 뭐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그냥 좋다 생각하고 쓰는 게 제일 진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좋겠어요? 어차피 샀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요 야구 용품에 있어서 단점보다는 다른 점 또는 특장점에 대한 부각을 좀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희가 꼭 알려드려야 할 단점은 말하잖아요. 그죠? 꼭 알려드려야, 네, 맞아요. 꼭 알려드려야 되는 단점, 이건 꼭 감안하고 사셔야 돼요 라는 얘기들은 드립니다. 꼭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아 저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저희는 유튜브 아저씨 야구의 채널은요 종합 이 뭐야 야구 용품 리뷰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 버라이어티 야구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뭐 이렇게 글러브 많아서 뭐하냐 부럽다 뭐 이거 뭐 좋은 데다 써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광고 아니냐는 얘기도 굉장히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그런 브랜드들과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 글러브도 드리고 배트도 드리고 배팅 장갑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공익 채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러브 브랜드들과 협업할 때 여러분들께 상품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을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들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앞으로 저희가 채널이 좀 더 커지고 좀 더 저희가 여유로워졌을 때 유소년 야구를 좀 더 다뤄보기도 하고, 유소년 야구 하는 친구들 중에 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하는 친구들도 좀 돕기도 하고 그냥 좋은 일들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희를 조금 더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좀 넓은 마음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저희는 리뷰를 하면서 실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을 앞으로도 많이 홍보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18년 상반기 결산입니다 여러분. 글러브 편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 결산이 올 때까지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트를 날려줄게요 여러분. 상반기 결산이었습니다.